국평호가 뭔 말이야? 국평호? 국평호. 뜻. 국민 평균 수능 등급은 5등급. 국민들이 좀 멍청하단 얘기예요? 일부 맞는 말이겠으나 일부 틀린 말이네요. 대부분은 좀 뭐 미개하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국평호란 뜻이. 근데 세계 어디에나 멍청한 인간들은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그거 유튜브로 보니까는 기가 막히던데. 미국 국민 지능 수준. 아이고 우리 캐티언니아님 내 방송 본다고 자부심 느낀다고? 스스로? 아니면은 뭔가 타인에게 스스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야? 수능을 지능으로 생각하는 수준인 지능 떨어지는 증거임. 그러니까 게스트로 떠나실래요? 캐티언니아님은 그거죠. 내방 코트님 방송 보면서 자부심 느껴요 라는 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본 거죠. 굉장히 좀 저 섬세한 분이죠. 예. 남들이 봤을 땐 그저 지방 뚱땡이가 방구석에서 주절주절 거리는 걸로 보인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야, 이 사람이 참 이런 부분이 있네. 야, 이 사람 진짜 하면서 뭔가 감탄하면서 보는 그런 부류라는 거죠. 예. 그 국평호라는 말에 기분 나쁠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인들도 엄청 멍청해요. 예. Look, I know a lot of people give Americans a bum rap for being stupid and knowing nothing about the world, but the reality couldn't be further from the truth. As I discovered on the streets here... It begins with you. Yugoslavia? With you, Utah. A country that starts with a U. Utopia. Who is in the coalition of the willing? No freaking idea. Afghanistan, Kuwait, Iraq, Pakistan, you know? New Zealand? New Zealand. What's the religion of Israel? Israeli. Muslim. Islamic. Catholic, probably. What religion are Buddhist monks? Buddhist monks. It's not. They won the Vietnam War. 그래, 지미 카멜 쇼에서 이거, 이거지. Can you name any country on this map? Yeah. Africa? That's a continent. Oh, God. Can you name any countries in Africa? God, no. Who knows stuff like that? Can you name any country on this map? Yes. Africa. That's a continent. Oh. 여기가... 저기지. 여기가 이제 저 미국이고 여기 위에가 캐나다 쪽이야. 러시아는 요쯤에 있고 중국은 요쯤에 있고
캐나다요? 어, 캐나다, 아, 캐나다, 캐나다 맞을걸? 미국 위에 캐나다 있어. 예, 미국 위에 있어요. 어, 미국 위에 캐나다 있어. 여기, 여기가 이쯤이 미국일 거야. 근데 미국이 그, 거기, 거기 아시아 아닌가요? 여기가 아시아지. 여기가 아시아지. 여기가 우리나라고, 이 사람아. 여기가 우리나라고. 어, 아, 여기구나. 아, 반대다. 반대로 봤다. 반대로. 어, 쏘리, 쏘리, 쏘리. 여기, 내가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고 생각했던 거야. 여기가, 자, 다시 봐봐. 어, 지랄한다. 어, 지랄해봐. 지랄해봐. 여기가 우리나라고, 우와. 여기가 러시아. 여기가 러시아. 아, 저, 조용해봐.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일본, 일본, 그리고 여기가 중국. 중국, 아니, 중국이 이쪽. 어, 중국 이쪽. 어, 중국 이쪽. 그리고 미국이 이쪽. 미국, 그리고 여기가 캐나다 좀. 그렇게 되는 거야.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뉴질랜드 쪽일 거야, 아마. 컨셉 개대행 신같이 잡고 있노. 오케이. 뉴질랜드는? 호주 옆에 아니에요, 뉴질랜드? 뉴질랜드를 북쪽으로 날려버리네. 그게 아니라 원래 나는 지구본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내 초등학교 때 능력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나 초등학교 때 되게 영재였거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지구본을 딱 돌려. 그리고 애들이 막 돌려. 그러면 손가락만 딱 찍어. 여기 어디게? 그러면 나는 이제 맞춰. 여기? 여기? 여기 아랍에미리트. 바로 맞춰. 우와! 성지고 교장님 오열 중. 근데 저걸 이제 펴놓으니까 그래서 못 보는 것 같아. 원래 지구는 동그라니까. 저건 지구를 네모나게 해놔서 그런 거야. 지구 포스터라서. 어디 해외 가서 한국인이라 하지 마십시오, 제발. 아니야, 아니야. 나는 아임 코리안 붙이고 다닐 거야. 더. 틀리면 맞으니까 얼마나 맞은 거야? 앞에 노스도 붙여.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I'm coming for you, London. Thank you, appreciate. What can I do for you? All eyes on you. All eyes on me. All eyes on me. Thank you. 뭐라는 거야, 지구본 대회관이면?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Get away from me. 섹시하네. Welcome my YouTube channel. Welcome. 지랄동을 사십니다, 형님. 어, 재미없어. 이런 비행신. Welcome. Can I help you?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exciting and congratulations and amazing and unbelievable and incredible and spectacular and exciting. 패스트푸드 먹는 미국 돼지 같아, 형. 진짜 저 문장 500번은 들었다.
What? You wanna fight me? Shut up. Shut up, fucking bitch, man. Suck my dick. 그거는 좀. 어. 자, 컨텐츠 가십시다. 잘 가. You penis is very small fucking penis, okay? Your penis is very fucking small penis. 아, 우리 포토가 100개를 감사합니다. 정말이 큐큐큐큐큐. Your penis is very small fucking penis. 뭐라는 거야, 고리 먹인 돼지려나. 헤드. So tired of tears, so done with wishing you were still here. Said I'm so sick of love song, so sad and slow. So why can't I turn up the radio? 소리 끌게요. 이따가 먹방 합시다. 이따가 먹방. 자, 콘텐츠 알림 보냈고요. 시작해 볼까요? 먹방은 이따가 알아서. 바프 찍은 03년생 헬스 유튜버 바프. 손대중 쓰기 드디어 윤석열이랑 정년전 시작함. You shut up fucking bitch. You shut up fucking small penis. Your face is very fucking ugly face. Get away from me. Go to hell. 지렸죠? 예. 네. 지렸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 You fucking very fucking idiot. 바프가 뭐예요? 바프. 바디 프로필이죠? 바디 프로필. 예. 바디 프로필. 03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20살. 올해로 20살. 만 19세 정도 되겠군요. 바프. 근데 너무너무 야해요. 못 보겠어요. 밑으로는 그냥, 예, 궁뎅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요. 예. 요즘 뭐 또 자기 그 PR 세대니까, 예. 최순살 치킨이 채팅창에서 맛있게 생겼다라고 했는데, 이거 아이디도 다 나오는데, 뭐 자기 인생을 걸었나봐요. 아프리카 채팅, 예? 저렇게 쳐도, 예? 괜찮나요? 예. 내가 시킨 게 아니니까, 예, 저희 시청자분들이랑 무관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은 저런, 예, 모질한 채팅 안 씁니다. 자, 가시죠.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예. 페미니스트가 되기 전, who, 페미니스트, 예, before, after, before, after.
아, 우리 트릉이가 100개 너무 고맙습니다. 트릉이 좀 늦었네. 어서 와. 어, fucking 겨드랑이 털. 씨발 존나 더럽네. 예. 페미 떡밥은 너무나도 지겹기 때문에 예, 그냥 전과 후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똥 싼 거야? 어떤 나라의 배기음 단속. 길거리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이 단기통 배달 오토바이 PCX의 그 어다다다다다다다다당 하는 그 소리 존나 듣기 싫죠? 아마 인도 같아. 인도 정도 돼 보이는데 네가 한번 들어봐. 네 귓구녕으로 하면서 이 바이크 운전자 대가리를 잡고 예, 그 마우라에다가 귀때기를 갖다 대네요. 이러면 귀 터질 텐데. 어우 졸라 시끄럽겠다. 고막 나가겠는데. 어우 시끄럽군요. 제가 앞으로 소음기 꼭 차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바이크가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되거든요. 바이크 너무 시끄럽게 타고 그러면은 아주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예. 자. 저게 근데 진짜 참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죠? 저게 공권력이지. 그치, 저게 이제 거울 치료지. 그림 그리는 아이를 유심히 보는 엄마. 입이 다 이상하게 그려졌다고? 입이 S 모양으로? 그러게요. 꼭 입이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꼭 그 좀 그 속된 말로 언챙이라 그러죠? 그리고 좀 구승구 계열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입을 S자로 그렸을까? 예. 그래. 정답은 EBS였어. 아하. 이거 에반데. 예, 반대. 알리도스, 알리도스. 알리도스. 니께. 키키케, 키케, 키케 알리도스. 지리네. 조선시대 SCV래요. 아 근데 얼굴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진짜 7,80년대 우리나이 또래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 늙었어요. 예, 완전 노안이었어. 80년대 80년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안이었느냐. 예. 이 아저씨 23살 이 당시. 예. 이건 이제 그냥 저기 같고. 이분 29살. 22살. 진짜 노안이었죠. 26살. 태진아 씨, 30살. 22살. 요즘은 당연히 동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28살. 24살.
20살. 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안으로 변하냐면은 일단 화장품, 예, 뷰티 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슬러 올라갈수록 엄청난 노안들이었어요. 예, 화장품의 발전이 굉장히 크다. 그쵸? 자외선도 안 받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맞아요. 예. 이상한 거 안 먹고 건강 챙기고 영양제 먹고 그러니까 동안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코트 형은 첫동땡이라 동안. 나는 진짜 30살까지만 해도 편의점 갈 때 항상 민증 챙겼어요. 담배 살 때. 30살까지만 해도.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동안이라서. 지금은 딱 2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네, 외모죠. 제 나이 얘기하면 다 놀라요. 네. 공포의 몽타주. 아, 안 볼래. 기분 나빠. 알고 검사하는 거임. 기분 나빠. 아, 이런 거 좀 올리지 마. 무슨 반응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후방 흉암주의. 엉덩이 표현이 미쳤다는 피규어. 이거 아마 저 타노스죠? 예. 야, 이거 이런 흉물이 왜 나왔을까? 타노스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그거의 상징인데, 힘의 상징. 어떤 근데 너무 좀 그렇다. 흉하다. 게이 타노스야? 근데 너무 이거 어떻게 피규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 너무. 봐, 이거 대머리 땅콩급인데. 그니까 이거 너무 타노스가 거시기하다. 둔근. 사후세계의 종류. 자,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음 이후의 상황인데, 종교에서 말하는 저승,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아유 아들아 고생 많았다. 뭐 종교는 안 건들겠습니다마는, 저는 지금 이제 무교로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좀 너무 모순인 것 같아요. 뭐가 모순이냐면, 참회하고 반성하고 그러면은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 논리가, 이 가해자에게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하게 삶을 다른 사람 때문에 끝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그런 죄인데, 그거를 대상을 하나님한테 내가 내 죄를 좀 이렇게 사하여 주옵시고 좀 종교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고 다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난 그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독교의 어떤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용서 안 해드림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십계명 같은 데만 봐도, 예,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이야기들, 사랑. 예. 이제 기독교의 모토는 사랑 같아. 사랑. 예. 사랑을 이제 실천하고
다른 뭐네 아내를 제외하고 다른 여자가 가늠하지 말라 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살인하지 말지어다. 근데 그래도 어쨌건 그 알라와 다른 신을 믿지 말라.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 하느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저 불교. 불교 같은 경우는 이런 형상이라고 그래요. 사후세계에 가면 윤회, 다음 생의 전생, 다른 생명체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주장. 종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죄값을 심판받고 거기에 따라 미천한 생물로 다시 태어나는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동시에 믿는다. 윤회. 참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어째서 종교에서 제시하는 윤회는 인간 아니면 동물로만 태어날까요? 윤회 사상. 지구상의 생명체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균이라고 합니다. 어딘가에 존재할 외계 생명체들, 이들로도 윤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죽으면은 세균으로 환생할 가능성이 아득하게 훨씬 높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쵸. 얘네들도 생명이 다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것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귀신. 예. 전형적인 귀신 클리셰죠. 긴 장발에, 예?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눈은 뚫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예, 투명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예. 흑인 귀신 봤어요? 못 봤죠? 그럼 귀신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럼 귀신에 대해서 반박. 저승은 허구임이 없으며 귀신은 일정한 파장이나 다른 차원의 존재. 그냥 이 지구에 남아서 영원히 원혼이나 귀신이 되거나 영원히 살아갈 수도 있는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흩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저승이랑 장소 자체를 부정한 걸 기반으로 한 귀신들. 그쵸? 자, 이제 저승 사자가 와가지고 자 이제 가자 하는데 저는 열받아서 못 가겠어요. 나 안 갈래요. 예. 가야 돼. 안 그러면 너는 여기 구천을 떠돌지도 몰라. 제가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그거는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달라. 네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그건 염라대왕께서 심판하실 거야. 안 갈래요. 그래? 가지 마 그럼. 그러면 이제 귀신으로 남는 거죠. 그냥 이딴 거 다 떠나서 그냥 저는 이걸 믿어요. 종료. 예, 말 그대로 끝. 예, 여기서 말하는 영혼, 의식의 실체는 뇌. 예, 실제로 의학계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두 가지 가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뇌가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 의식의 최종 추 부위가 있는데 반대로 의식이란 다양한 뇌 영역이 협력해서 생긴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렵게 설명할 거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종료. 예, 그냥 사라진다. 예, 그거죠. 그래 죽기 싫은 거고. 뇌의 전기 신호가 끝나면 그 생명체의 인생도 끝이다. 마치 TV가 꺼지듯 모든 게 끝나는 거다. 뇌는 죽기 직전 최후의 발악을 한다. 눈앞에 이따금 밝은 빛을 선사하거나 그대로 시야가 어두워지며 괴사한다. 윤회, 저승, 영혼 이런 거 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설이고 전기 신호가 그냥 뇌가 그냥 끊어지면은 TV가 꺼지듯이 모든 게 종료되는 자의식까지 사라지는 아득히 어떤 영면에 드는 그것이 이제 저는 이제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이후에는 존재를 하지 않는 거야. 태어나기 이전에 원래 그냥 없던 존재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한 번 주어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라. 라는 거죠. 예. 과학적이죠. 이것만큼 과학적인 게 어딨어요? 야, 네가 죽어봤냐? 어? 네가 죽어봤어?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사후세계 미어 터지겠네요. 예. 이 지구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동물은 몇 명이고. 예. 그들을 어디서 대체 관장한다는 거야? 예. 말도 안 돼. 그런 개념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거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한번 주워주면 인생. 사후세계에 웨이팅 있을 듯.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남자 지갑 플렉스 계급. 이제 남자가 명품 지갑을 쓰는 이유, 여자가 명품 지갑을 쓰는 이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어떤 증명하기 위한 어떤 끝없는 플렉스일까요? 노빠쿠 플렉스. 자, 지갑 가격. 오래 쓸 거면 에르메스. 디자이너로는 고이아드. 네, 에르메스. 예. 고이아드. 콜롬보 지갑. 이거 얼마죠? 이런 것들이. 에르메스 지갑 이거 얼마예요? 예. 벨루티. 얼마예요? 에? 얼마? 180? 어우, 좀 비싸다. 어우, 비싸네요. 어우, 비싸네. 생각보다. 에르메스 지갑. 남성 지갑. 아니네요. 아, 이거 카드 홀더고. 화면에서 아까 봤던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400분 동안 살 수 있네. 안 사지 나는. 저걸 왜 사? 삼성페이가 있는데 최고의 지갑. 형 하나 선물해줘. 아니 됐어. 그 돈 선물해주는 일 나 그냥 풍선이나 줘라. 너무 돈 아깝다 야. 네가 줘도 밖에 내가 잘 하고 다니지도 않을걸? 대박. 비싸다. 존나 비싸다. 자, 그 다음 해긴사 플렉스. 루이비통. 보테가? 보테가. 입생로랑. 구찌갱. 프라다. 루이비. 톰 브라운. 짭 브라운이 너무 많다. 발렌시아가. 랄프야, 농담치는 소녀한테 블랙 좀 해줘. 그 다음에 이제 인사플렉스. 그러니까 그 계급도지, 계급도. 요거 쓰는 애들이 가장 어떤 그냥 지갑에다 그냥 완전 노빠꾸로 그냥 갖다 쑤시 때려박아내고, 그 다음이 그나마 이제 조금 가성비라고 봐야 돼. 가성비는 아닌 것 같은데. 플렉스 좀 했구나. MCM 쫄보 플렉스. 야, 모르는 브랜드들 엄청 많이 나온다. 갤럭시 아재 감성. 지갑도 패션이다. 하지만 존중한다. 이걸 왜 아저씨라 그래? 시발놈이. 어이가 없네 진짜. 최고의 지갑은
이 목걸이 지갑이죠. 절대 잊어버릴 일 없는 엘사 목걸이 지갑. 예,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저거 하나 사줄게 형. 아니야. 엘사 지갑이나 콩순이 지갑 아니면 또봇. 예, 잊어먹을 리가 없잖아요. 형님 유튜브에 개구리 떼 사건 봤어요? 개명상 급상승 1위던데. 개구리 떼가 뭐예요? 유튜브 저희 카페에 올려주세요. 윤종신 대놓고 표절 방송. 이게 뭐야? 옛날에 무도했던 거. 무도회가요제의 사부를 곡을 맡기 위해 찾아온 개그맨 정준하 씨. 김신영이야. 객원 보컬로 시작해서 프로 작곡가 작사가로 대한민국 음악 역사상 유일하게 인정받는 발라드 천재 윤종신 씨. 오늘은 그의 작곡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듀엣가요제야. 그럼 바뀐 수 있잖아. 일단 음식을 정해보죠. 콩국수가 있을 수 있어. 콩국수 또 여름에 냉면. 연계 뱃속. 어어어어 그거? 허미 얼마 스테레오 같은 거. 귀여워 귀여워 섹시해 섹시해. 어, 그 노래? 이해봐라. 너는 처음 느끼였나? 그럼 똑같이 하면 안 되지. 귀여워. 걱정으로 안 걸리나? 표절 들어간다. 발언들은 조금 경솔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 지금의 어떤 시대적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뭐 이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 갸우뚱거려지네. 아니 그에 비하면 유희열은 40곡이나 걸렸는데 뭐. 유희열 그 양반 40곡이나 걸렸잖아. 별게 다 표절이네. 예능에서 떠든 걸로 이런 거 억까하는 거는 이거는 이 채널이 잘못됐다고 봐. 윤종신 씨에게 병신 남의 똥 구데기나 빨아먹는 쓰레기 유튜브 씨발 싫어요 누른다. 족가는 소리를 하네. 세상에 불만 많은 새끼들 싹 다 모여가지고 이런 데에서 그냥 탁상공론 나잖아 개새끼들. 그리고 요런 거를 요런 저질 영상을 갖다가 올린 너도 잘못이야. 삭제해줄게. 집에서 삭을 키웠다는 거야? 안 봐. 안 봐.
여자들의 클럽 화장 전후. 이거 필터 매긴 거라서 뭐 화장하고 거기다 필터까지 매긴 거라서 믿을 수 있나? 이건 거의 뭐 그래픽 같네. 게임 캐릭터 같네. 협낙하 패든독 일반 멤버라 글 못 쓰는데 개구리 떼 사건 한 번만 검색해봐 주면 안 돼? 개구리 떼가 뭔데? 메이플 유튜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군데? 왜? 무슨 논란인데? 그냥 네카마 여잔 줄 알았는데 남자에게 밝혀진 거죠. 난 개구리 떼보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여성분이 더 좋다. 이쁘시네. 본판도 이 정도면 이쁜 거 아니야? 화장 안 했을 때도. 아 그래 뭐 개구리 떼가 뭔데? 줘봐봐 링크 줘봐봐 뭔데? 그러니까 아저씨인데 여자 행세했다는 거야? 개구리 떼. 넘어가 키우키우 그냥 메이크림. 아이 보자 개구리 떼 뭐지 뭐 개구리 떼 이 사람이야? 네카마 짓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링크 드렸어요. 그 뭐 여 그게 뭐냐고. 아 잠깐만 근데 개구리 떼라는 사람이. 여자 흉 너는 아내 랄프야? 예? 너 메이플에 관심 많니? 메이플에 관심 많은 게 아니라 아, 미안 비비만 있어봐 이건 유튜브에서도 관심 받을 수도 있으니까 비비만 고마운데 잠깐만 있어봐봐 어 이게 비비만 있어봐봐 어 넘어가 메이플에 원래 그런 사람 많음 아 넘어가기 싫어 그니까 이 사람이 그 근데 조회수 저 구독자도 많네 조회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는 그 이제 그 여자 목소리를 흉내를 냈던 거야? 아니죠. 이제 여자 목 그 글을 보시면 되는데 여자 목소리를 전문 아니 이거 랄프랑 같이 써 계정. 어. 네. 말해 봐 봐.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여자 목소리를 이제 녹음한 그 파일을 받아 가지고 어. 자기 편집한 영상에 올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성우를 고용했다는 거야? 그렇죠. 안녕하세요. 채널 주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개구리 떼이자 세다이이고 채널 이름을 바꾼 건 저의 자작극이었습니다. 영상에 나온 여자분 목소리는 더빙하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저 비즈니스 관계일 뿐입니다. 메이플에 대해선 1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기만하고 추억을 더럽혔습니다. 영상 편집 후 앱을 써서 익명 여자한테 읽어달라고 한 거임. 근데 그 익명의 그 저 더빙을 해주던 여자가 링크 드렸어요. 돈을 안 준 거야? 링크 드렸습니다. 저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저거 영상 짝대를 본 거예요. 뭔데 결론적으로 정리가 돼 있네. 유튜브 개구리 떼가 돌연 매접 선언을 하고 얼마 뒤에 계정을 샀다는 남성이 영상 몇 개를 올리면서 시작이 됐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계정을 팔았다며 질타를 냈다. 각종 커뮤니에 몰려와서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다. 계정 주인은 있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겠다며 메이플 영상도 올리기 시작.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세다이 햄이라는 사람의 메이플 영상을 본 유저들은 개구리 떼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 라며 채널 주인의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한다. 구라쳤다고? 빌라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그래 별일 아니지 않아? 네카마 정도는 이제 그냥 귀여운 수준 아니냐? 아니 카강 같은 사람도 방송하는데 뭐 네카마가 뭐가 문제야? 근데 여자라고 하고 저가 그 여자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채널에 저기 성장을 그러니까 저 이용을 했으니까 아니 시청자 등쳐온 거네 여자라고 속인 거죠. 그 여자라 그래가지고 뭐 입던 빤스를 팔았어 뭐랬어? 구독자 등쳐먹었잖아요. 왜 그게 등쳐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거잖아요. 이게 남자라는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랑 여자라는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랑 이제 채널의 성장률이 다르다 이거야? 구독자를 기만했잖아요. 기만죄. 기만죄. 네. 약간 그거네 먹뱃 논란 이런 거네.
랄프도 화났냐? 그지? 저 개구리 때가 뭔 줄도 몰라요. 어, 나도 몰라 개구리 때가 뭔지. 저 개구리 두 번 줄 알았어요. 그래 그래 별일 아니네. 어. 랄프 배신감 느끼는 중. 이거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었기 때문에 문제야. 원래 자주 하던 그건 퍼포먼스인데 저 사람이 뒤에 서 있어가지고 길 막하는 바람에 제대로 담지를 못한 거야. 봐봐 봐봐, 사람이 있어갖고 제대로 못했잖아. 이 사람 그냥 빠르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냥 머리통에다가 메로나 국물 그냥 흘려버렸네. 아유. From the pain, from the veins, 저작권이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어휴. 얼음도 쳐맞았네. 아유. 네. 그냥 담아주지 개 지랄병을 한다고. 그 말도 맞죠. 네. 담아주면 되는데 연병 꼴값을 하네. 저렇게 해야 뭐 좀 맛이 더 있나? 오늘 강원도 양양군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 그러네요. 그 양양군에 있던 한 편의점, CU 편의점이 이렇게 확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갑자기 예, 땅에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어, 큰 사고 안 나서 다행이네요. 이거는 CU에서 책임을 져줄라나 어쩔라나, 본사에서 이렇게 좀 저기 해줄라나. 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본사에서 책임 져줄라나 어쩔라나. 근처에서도 숙박시설 건설하고 있었는데 계속 땅 꺼짐 현상이 있었대. 강원도 양양이 무섭네. 나라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그러네.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옆에 공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게 문제였네. 근데 우리도 지진 안전 지역 아니라더라. 이번 1년 동안 42번이나 지진 났대. 어우 조심해야지. 아 배달 리뷰는 이제 좀 지겹다. 하도 그게 많아가지고. 한문철 TV. 한문철은 언제나 레전드지. 아 이거 봤잖아. 욕짓거리하고. 예. 과자 봉지를 특이하게 뜯는 카리나. 아! 오, 새로운 어그로네. 어, 좀 선 넘는데 이거는? 아무리 카리나라지만. 아, 군필들이 이렇게 뜯어? 원래 과자라는 거는 모름지기 위에 쫙 뜯고 가운데 쫙 뜯어갖고 끝머리 쫙 뜯어가지고 이렇게 딱 깔아갖고 그걸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모두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군대에서 이렇게 먹어? 아 그래요? 누가 가르쳐줬나 보네? 나는 그렇게 안 먹었어. 다 가야 할 때도 언제나 모두가 나눠먹기 편한 방법은 쫙 뜯고 쫙 뜯고 디귿자로 이렇게 완전히 그냥 딱 펼쳐놓아서 먹는 거. 어 그래 전남친 작품 국룰이야. 저렇게 먹으면 뭐 좋아? 나 군대 있을 때도 저렇게 안 먹었었어.
응, 나 군대 있을 때 저렇게 안 먹었어. 나 그래도 일병 생활까지는 했으니까. 어. 뭔 미필이야. 미필 아니야, 나. 나 일병 전역했어. 6개월은 다녔어. 요즘 인사는 위에 뜯고 밑에 밀어서 세워먹는다. 그래. 아, 미필이라고? 알겠어. 나는 발언권 없는 거 인정할게. 넘어가자. 살면서 걸러야 되는 인간들 일순이래. 계산대에서 예를 들어서 알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정색하면서 얼마나 도와줄 건데, 얼마나 도와주실 건데요? 이건 너무 사이코 아니야? 너무 극단적인 케이스 아니야? 대부분 농담인 줄 알면서 웃으면서 카드나 현금을 받지만 난 농담을 한 게 아니다. 도대체 뭘 도와주네? 이거 씨발 트위터 빨을 그리지. 병신 같은 글을 썼네. 이걸 리트윗을 4489를 한다고?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이런 인간들이 있어?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 아니 누가 고객님 도와드릴게요 라면서 얼마나 도와주실 건데요? 미친놈 아니야 그게? 아니 이 글 내용대로라면 그러겠지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봉투에 좀 담아드릴까요 고객님? 아니 그럼 이걸 손으로 들고 가요? 이런 애들은 진짜 그 꼴 가짜는 갑질하는 거지 새끼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고, 이제 말을 좀 먹같이 하는 애들. 아 더워 죽겠다. 어우 더워. 어우 찝찝해. 야 그럼 여름이 덥지 춥냐? 이딴 식으로 말하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이 애초에 그 골자 자체가 그냥 사람, 그냥 이 상대방을 자기 밑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사람 밑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와 진짜 맛있다. 야, 먹어봐. 야 그럼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는데 맛없겠냐? 이런 거. 나랑 가장 오래 같이 지냈던 랄프가 이거는 증명해 줄 수 있을걸? 야 난 한 번도 이런 말도 쓴 적 없어. 알지? 그렇죠. 나는 기분 나빠. 내가 ESTJ인데 ESTJ는 그게 있어. 애초에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안 봐. 보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내가 보는 것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야. 뭔가 어디 하나 좀 모자라거나 이게 좀 뭔가 병신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난 그 사람을 안 봐.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그냥 속으로 담아놓고 그냥 아우 저 병신 새끼라고 그냥 말아버려. 표정에 다 드러나. 근데 이제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는 절대 저렇게 얘기 안 하지. 난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그걸 얘기하고 나서 풀고 그 다음에 넘어가지. ESTJ 부심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ESTJ가 뭐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더만요. MBTI 중에 최강의 성격이 뭐예요? 가장 좋은 성격, 최고의 왕좌 자리에 있는 성격은 뭐예요? ISTJ요? 아 진짜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대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쵸? 근데 저는 이 제가 싫어하는 그런 성격은 뭐랄까? 제가 싫어하는 성격은 호들갑 떠는 새끼들이 제일 싫어요. 예, 네, 호들갑. 저 아니에요, 저. 아니, 너 저격하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왜 네 혼자 찔려가고 그러냐? 너랑 나는 성격이 맞는 편이야, 랄프야. 호들갑 떠는 새끼들이 싫어, 호들갑. 유난 떨고, 호들갑 떨고. 예, 네, 그런 성격이 싫어.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게 얘기했나? 탁 집어서 말은 못하겠지만 내가 싫어하는 성격은 예, 좀 호들갑, 기회주의자 싫어하죠. 예. 랄프는 성격이 어떠냐고. 뭐 랄프는 가끔씩 속보이는 짓거리를 하지만 저한테 다 걸리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잡아주죠. 그러지 말라고. 어. 솔직히 해자라고. 그런 지적 먹는 거 외에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둘이 너무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